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이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의 대표적인 기업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1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정말 수직 상승하는 매출을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강력한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러한 상승세의 기반은 비만 치료제에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이러한 관심과 기대로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는 GLP-1 계열의 치료제가 사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2005년에 당뇨 치료제로 등장을 했는데 최근에 2024년경에는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이 되면서 체중 감소 보조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센다, 위고비, 오젬픽까지 이 이름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삭센다와 미고비 오젠픽은 이 덴마크 회사인 노보노디스크에서 체중 감소 비만 치료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우선 먼저 삭센다는 5%에서 10% 감량이 가능하다라는 효과로 나온 치료제인데요. 이 부분은 주사 주기를 매일 맞아야 하는 1일 1회 맞아야 하는 주사로 조금은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위고비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효과를 봤다 하는 바로 그 치료제인데요. 이 치료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처방하면 된다, 한 번만 투입하면 된다라고 알려지면서 그 번거로움이 크게 줄면서 더 인기를 받고 있죠. 그리고 오젠픽,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까지 지금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약은 삭센다입니다. 그리고 위고비와 오젠픽, 마운자로는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지, 언제 사용이 가능하게 될지 아직 협의 중인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 바이오 시장, 제약 바이오 시장이 비만 치료제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엑스에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 바이오 코리아 2024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 발전 가능성과 미래 전략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이 비만약 분야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특히나 제약 기업과 투자자들이 다루기 어려운 시장이지만 GLP-1 계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다,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GLP-1 계열이 다른 약물에 비해서 부작용이 좀 많이 낮고요. 그리고 투약 편의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면 이 개인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체형이 많이 좀 비만율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이 비만약에 대한 수요 그리고 관심이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수요에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가 조금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작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부작용의 위험도 줄여야 하겠고 이 투약 편의성도 높여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 투약을 하지 않는 시기에 바로 그 체중 감소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연구가 나오고 있어서 이 퀄리티를 높이는 게 지금의 과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기업들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웅제약, 한미약품, 유한양의 그리고 D&D 파이텍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든 우리 K제약사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우선 대양제육은 이 한국 K패치형 비만 치료제를 발표하겠다라고 연구 중입니다. 특히나 이 마이크로니들 플랫폼으로 붙이면 되는, 투약하지 않아도 되는 그 투약의 편의성을 많이 높은 이 치료제를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약품 역시나 지금 미국 임상의 일상에 통과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서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이 K제약사의 비만 치료제가 당당히 위상을 펼칠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부작용 부분은 또 계속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이 소화기관 안에서도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감정적인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신중하게 접근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